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국 주식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저의 자산 포트폴리오는요,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셀트리온, 세 번째 미국 주식이고요. 세 번째 미국 주식은 제가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퇴직 때까지 15년 계획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지금 2년차째 되는 날. 이번 달에는 제가 배당금을 685달러를 받았고요. 알트리아 그룹에서 533달러,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에서 119달러, QQQ에서 18달러, 다이아,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서 13달러, 그 다음에 LIT에서 1.6달러, 이렇게 해서 685달러를 받았고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올해 받은 거는 파랗게 색깔을 칠해놨고요. 회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올해 받진 않았지만 받을 예상금을 매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 연두색이 작년에 받은 배당금이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지금 새우 한 4,800달러 이상을 배당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뭐 배당 그 미국 주식 투자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배당주에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가지고 미국 성장 ETF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그 배당금과 플러스 매월 일정 금액을 LIT 전기차 ETF거든요. 리튬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시죠? 리튬 광산부터 해서 배터리 업체, 그 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업체까지 모든 전기차 가치사슬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향후 15년, 10년을 내다보고서 LIT에 올해는 무조건 투자하기로 우리 가족 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매수 매도 종목을 말씀드리면 매도 종목은 없고요. 매수 종목은 LIT 31주 1,677달러를 매수를 했고, 우리 피치 계좌로는 LIT 2주 135달러, 스타벅스 한 주 98달러, 235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딸아이가 너무 자주 애용하는 커피숍이라서 매일 가서 돈 쓰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피치 계좌로 스타벅스 주식을 매월 한 주 두 주씩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피치 계좌 수익률을 보면 지난달보다 조금 떨어져서 12.34%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한 16% 넘게 수익률이 있었는데 이번달에 그 지난 마지막 날 금요일날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 못지않게 폭락을 했죠. 그래서 많이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매수 금액이 총 3,375달러, 평가 금액이 3,808달러, 수익 금액은 416달러입니다. 저의 피치대드의 적립식 계좌 수익률은 14.5%로 이것도 지난달 대비 한 1% 이상 마이너스가 됐고요. 매수 금액은 22,266달러, 평가 금액은 25,546달러, 수익 금액은 3,234달러입니다. 저의 또 다른 계좌, 레버리지 계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2.9%,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12.6%였는데 한 0.3% 이상 더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초기 매수 금액은 76,185달러였고요. 그 이후에 배당금으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83,332달러가 됐는데 1월 29일 기준 평가 금액은 79,059달러, 그래서 평가 금액은 마이너스 13,371달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을 뭐 1년, 2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마이너스 나는 금액은 향후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큰 금액으로 플러스 전환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당주 그 크게 들어간 세 종목은 알트리아 그룹 티커 MO, 그 다음에 AT&T 티커 T,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죠. 그 다음에 월 배당주는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티커 메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2021년 1월 미국 주식 투자 기록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